Time code set to 2008. 15 years of time records have been programmed. Years of data upload completed. Time code set up. 2023. Shiny's back again. Fire!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콘서트 연습 중입니다. 제가 산 운동복입니다. 할 게 많네요. 많아요. 가사도 외워야 되고, 안무도 외워야 되고, 동선도 외워야 되고, 내일 캠핑 갈 짐도 싸야 하고, 할 게 많네요. 염색이 잘 되셨네요, 태민 씨. 저요? 네. 신기한 거 보여줄까요? 네. 오, 하나도 안 신기해요. 와.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쌍수였어요. 쌍꺼풀 풀리셨죠? 야, 저 쌍꺼풀이 없어졌어요. 네. 저한테 대신 주라고. 그렇지. 어, 없어졌어. 그쵸? 나쁘지 않은데? 형 눈이 커서 괜찮다. 저는요? 캠핑 짐 쌌어요? 아니요, 저 값 싸야 돼요. 뭐 싸실 거예요? 꽁댕이. 야, 우리가 아마 방송. 그리고 쌀. 그리고 헤드폰. 헤드폰을 왜 챙기시는 거죠? 둘이 싸울 때 제가 형이랑 민호 형이랑 기범 형이 싸우면 헤드폰 챙겨야 돼요. 헤드폰, 오케이, 인정. 저는 대략적으로 또 생각을 해놨는데 내일 기대해 주세요. 내일요?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거든요. 자, 속옷, 양말, 담요랑 비타민 좀 챙겨왔지. 아이고야! 아이고야! 예. 그러면 떨어지지 않게 챙겼고. 또 뭐 챙길 거 없겠지? 내가 쓸 때 멤버들 아무것도 안 갖고 올 것 같은데. 애들 막말을 빗어줘야 하니까 생일로? 엄마? 엄마 그때 거야? 뛰어? 일로 먹자 엄마. 옳지 옳지. 아이 귀여워. 손 손 옳지. 뽀뽀 옳지. 뽀뽀 옳지. 댕이라는 친구입니다. 꿍이 동생 남동생 남자아이고요. 제 아들이에요. 먹는 걸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되게 좋아해요. 그치 댕아. 꿍 꿍 꿍로 꿍이 잘 안 와요. 꿍 이렇게 하면 와요. 손 해줘. 손 옳지 옳지 할 때야. 아빠 내일 캠핑 가잖아.
아빠 없어도 잘 지내야 되겠지? 아빠 없이도 잘 있어? 됐죠. 안녕하세요. 밥을 먹었으면 기침칼 해야 돼, 그치? 응. 이 녀석. 아니, 아빠한테? 너 내일 아빠 없으면 보고 싶어가지고 울고불고 날리실 거잖아, 그치? 얘가 아주 그냥 고집도 세고 성격도 아주 성깔도 있어가지고. 응. 응. 자. 챙기고 그리고 오케이 이렇게 짐을 싸서 그렇지 눌러줘 탱아 눌러줘 이렇게 눌러줘 그렇지 이렇게 눌러 아무튼 이렇게 짐을 챙겨왔습니다 아. 내일 또 일찍 나가야 되니까 네 멤버들하고 오랜만에 가는 여행 기대가 많이 되네요 안녕 짐 싸야 됩니다 내일 캠핑 가야 돼서 짐을 싸야 되는데 일단 저의 선택은 그냥 좀 가볍게 뭐 많이 안 싸려고요. 1박 2일은 많이 싸니까 몸만 힘들고 일단은 가장 챙길 거 잠옷. 제 잠옷 아니면 정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필수예요, 필수. 잠옷 일단 이렇게 하고 혹시 모르니까 팩, 혹시 모르니까 뭐 헤어 에센스, 뭐 면도 크림 이런 거 다 넣어놓고 혹시 모르니까 액세서리, 반지, 제가 요새 제일 좋아하는 아크릴 액세서리 타올 혹시 몰라, 진짜 몰라요 타올은 갖고 가서 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1박 2일이니까 카드 지갑으로 아이패드 충전기 가만 이렇게 슬랩바 바닷가 가면 아시죠? 그리고 자다가 화장실 가게 될 때나 뭐 물을 갑자기 사러 가야 된다던가 얼음 같은 거 필요할 때 뭐 필요하니까 넣고 그 정도? 이렇게 쌌는데 아시죠? 슬리퍼는 더럽기 때문에 저렇게 윗면으로 싸줘야 되고 사실 많이 안 챙기는 뭐 해외 갈 때 많이 챙기는데 국내 여행은 뭐 많이 갖고 가봐야 그렇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1박 2일은 이 정도만 벌써 배고프네요 벌써 배고프 맛있는 거 먹고 싶네요 바로 잘게요 제발 내일 부족한 게 없길 아 이거 챙겨가야겠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 무거워 역시나 제가 제일 먼저 왔네요 예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게 맞는 복장이겠죠 예 네. 조금 뻘쭘하긴 하네요 예 네. 눈도 부시고 멤버들은 왜 안 오는지 시간이 약속 시간에 아이고
아니. 아침이라, 씨. 아침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큰데, 그죠? 부끄러워 죽을 뻔했어. 눈이 너무 부시네요, 그죠? 난 그나마 괜찮아. 넌 그나마 괜찮네. 난 그냥 늦게까지 마신 사람 같아. 나는 무슨, 뭐 같아? Shine is back. Shine is back. 너는 그냥 군악대 탈영병 같아. 그 저거 짐도 좀 수상하고. 아, 짐도 수상해? 너무 약속한 거 아니야? 하루 자는데? 이게 딱 하루치 아니야? 혹시 이건가요? 네. 혹시 이건가요? 네. 너는 꽤 진짜 들고 왔네? 나 들고 왔어. 나는 무거워. 나한테 필요한 것만 좀 챙겼어. 나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위주로 많이 챙겼어, 지금. 너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아마. 태민이 언제 와? 봐봐. 요새 유행하는 거 알지? 이거? 나 캐리어 킥보드 타고 왔어. 그냥 그대로 가. 그대로 가. 아니, 이거 수동이야, 근데. 야. 야, 근데 너도 좀 약소한 거 같은데? 아니, 하루면 야, 이 정도지 뭐. 잘 됐다. 너가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해서 형 거 좀 챙겨. 여기다 걸 수가 있거든. 아, 진짜? 너가 오늘 짐 담당해? 아, 평소와 다름없이. 평소와 다름없이 좀 부탁할게, 태민아. 알겠어. 아니, 우리 근데 옷 이렇게 입고 온 이유가 그거잖아. 우리가 상징적인 옷을 입고 만나기로 했는데 신경, 너는 뭐야, 근데? 난 뷰. 뷰? 거저 먹었네. 너 진짜 거저 먹었다, 거저. 아, 처음에 누나 너무 예쁜 거야. 컬러풀 스키니지. 아, 그거. 그래서 이걸로 입겠다고 하고 입고 왔어. 나 오늘 벌칙 아니에요? 저 오늘 몰래카메라 아니에요. 나는 멤버들도 다 요 정도 텐션으로 입고 오는 줄 알고. 왜 너무 막 아니 왜? 너무 좋은데? 형이 제일 멋있는데 지금? 그럼 바꿔 입고 올까 지금 들어가서? 굳이 나는 솔직히 이거 지금 너무 작거든 이거? 야, 볼 땐 멋있어 보여. 근데 형 진짜 제일 멋있어, 형이 우리 셋 중에서. 그래서 뭐해 우리? 그래서 일단 우리가 또 의미 있는 장소로 가야 돼서. 의미 있는 장소 가볼까? 의미 있는 장소로. 지금 어제 너무 많이 했다, 그거. 밤새 저희 콘서트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몸에 아직도 이 그 리듬이 남아있어. 조갈라 죽겠어, 지금도. 우리 짐도 갖고 왔으니까 짐 넣고 그래. 안에 내부 좀 구경 좀 해보자. 이거 우리 그래? 거야? 오늘 하루 우리 거지. 일단 짐 넣고 구경 좀 해보자. 그래. 이걸 이런 걸 뭐라고 하든 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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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좋다. 저기 그렇게 있으면 정원 초가인데. 아니야, 들어와. 아니, 들어와 봐. 여기 온영이랑 종현이도 있어. 모든 양반들 저렇게 또 인형으로. 일단 짐을 여기 싣고. 짐을 여기다 싣으면 돼? 형, 짐 좀 올려줘. 아, 나 그런 걸 할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치. 보여줘. 야, 이렇게 하면 돼. 아, 진짜? 아, 이렇게. 아, 이제 알았다. 이렇게 됐다. 나 나갈까? 가자, 가자. 일단 타자. 내가 운전할게. 자, 일단 출발하기 전에 뭐 미션 카드가 있다는데? 이거 아니야? 아, 여기 있다. 이거네. 이거네. 아. 야, 그거. 투 샤이니, 15살이 되신 샤이니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샤이니로 컴백을 준비하며 지치셨을 여러분을 위해 바닷가 캠핑을 준비했습니다. 오. 여러분의 추억, 희망, 힐링 모든 게 담겨있는 로드트립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과거에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지금 출발해주세요. 아, 드디어 만날 수 있나? 과거의 자기 자신과? 형은 무슨 얘기 해주고 싶어, 자기 자신한테? 헤메코 바꾸라고. 지금 그거 아니라고. 난 과거에 나한테 가서 꼭 민우 형한테 대출 해주지 말라고. 아직도 안 갖고 있어? 이렇게 나온다 이거. 우리가 그때 네가 8% 받기로 했어. 일단
여기 장소로 가야 되니까. 민호 운전 잘할 수 있겠어? 아니. 자신 없어. 자신 없어. 출발. 출발. 나리대로 이끄는 중이야. 더 익힐 수가 없이 내게 어떤 추억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실 거지? 좋은 결말 복잡한 기분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또 해서 어디 놀러 가는 건 처음이네. 근데 우리는 여행다운 여행은 다 같이 가본 적은 솔직히 국내 펜션 몇 개밖에 없어. 맞아, 많이 적지. 일본 투어 때도 뭐 진짜 어쩌다가 뭐 너나 나나 다닌 거 말고는 솔직히 진짜 너무 바빴고. 아 근데 이번 진짜 오키나와 가서 난 진짜 놀랐어. 왜? 태민이가 나와가지고. 어지. 어. 아 나는 좋아 이제 난 좀. 이제 나오는 게 괜찮아? 나는 향유할 거야, 인생을. 근데 옛날에 그랬지. 내가 너 관광 안 하고 어디 갈 때마다 태민아, 이거 너 다 자산이고 나중에 후회해. 이랬는데 아니요, 저 형 후회 안 해요. 그냥 쉬는 게 이득이에요, 저한테는. 이제 막 다니는 거. 진짜 나는 산책하는 것도 좀 새로워, 아직도. 진짜로.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것도 좀 새롭고. 백화점, 형 내가 요새 많이 가잖아, 쇼핑, 옷 사러. 그것도 되게 새로워. 그 산책, 내가 많은 산책 포함 중에 하나야. 외출이 약간 새롭다는 거지? 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캠핑카. 캠핑카. 원래 말할 때 노래 부르면 아저씨래. 그래? 그 단어에 막 이런 거에. 큰일 났네. 바지가. 초록불 됐어. 그걸 랩인데. 양말이. 그러면 노래는 괜찮고 랩은? 랩? 어. 그거는 약간 이제 조금 솔직히 말 안 걸고 싶은 느낌이지. 아, 그래? 어. 요요. 요요. 직진. 직진. 올림픽대로 타고 화성. 예예. 어우 싫다. 여러분 참얼미나 갑자기. 알았어 미안해. 깜빡이 켜고 우회전부터 해보는 거야. 롯데타. 그래서 88인가 빌려가지고 리허설 할 때 거의 망쳤어. 맞아. 읽을 수 돼? 어. 언더 패셔 힘마 날 좀 짓눌 원, 투, 쓰리 앤 더 포 앤 식스 세븐 에잇 베이스 원, 투, 셋, 노. 아 너무 졸리다. 진짜 한숨 자고 싶다. 좀 자, 진짜로. 자. 어. 나 좀만 잘게. 어. 어떻게 잘 건데? 카메라에서 사라져야지. 자, 도착! 렛츠고! 뭐 하는 거야? 지범 씨, 이쪽 저희의 추억이 담겨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여기요? 그러게요, 저도 왜 여긴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추억이 담겨있다는데? 자, 오!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뭐야? 오! 자 누가 미리 보기 맛보기 한 명 고개만 기본이 어때? 태민이 너가 봐봐. 그럼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미리 다 보기인데 이거는? 대박이야. 아 왜? 대박이야. 그 정도야? 진짜 대박이야. 자 이제 공개합니다. 하나 둘 짜라라짜짜. 아, 네가 한 바퀴 보느라 좀 걸렸구나. 꽤 컸어. 와, 야 대박이야. 와, 진짜 레전드다. 김기범의 마이크 아니야? 이거 뿌셔뿌셔는 도대체 언제까지 틀어줄지? 이제는 너무 봐서 봐도 이상하지도 않아. 꽤 컸어. 뭐야? 스킨이 봐. 대박. 저, 근데 우리 건 아니지? 와, 스킨이.
와 우리 이때 스키니 검정색 이런 거에 맨날 하이탑 신발 신고 이복 신고 맞아. 와. 와 이거 우리 시대별 그거네 팬라이트. 그지? 와 나 지금 좀 소름 돋고 있어. 야 콘서트 이거 처음 그거다. 처음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샤이월드 2, 3잖아. 대박. 이거 어디서 산 거야? 2만 해도 지금 불이 들어오는데 1 불 안 들어온다. 아 진짜? 이거 옛날 거라? 이거 원이야? 너. 너무 추억이다. 아. 우리 나 야 이런 게 있었네? 이게 CD가 나왔어? 나 우와. 지금 나 소름이 돋네? 이 CD 있었어? 나나스비 비하인드 스토리? 이게 누구야? 모르겠어. 근데 다 누구? 나는 뭐 합성한 거 아니야? 뭐가 웃긴 건데? 너무 장기적이잖아. 그때야 뭐 광고니까. 아, 태민이. 케빈이 아니야 케빈? 아 태민이 왜 이렇게 귀엽냐? 야 태민아 진짜 나 너가 이때로 돌아가면은 진짜 너의 광팬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귀여워. 애기였지 애기. 와 진짜 너무 귀여워. 어떡하지? 와 진짜 레전드다. 와 이거 우리 굿즈. 맞아. 콘서트. 나 이거 기억 안 나. 이거 팬들이 많이 쓰고 있었잖아. 팬들이 공연장에 많이 쓰고. 난 장난으로 뭐 만들어 온 줄 알았어. 아니 아니 굿즈. 굿즈. Let me tell you real quick. 빛바랜 데님 자켓처럼 느낌이 있어 넌 옛날에 좋아했던 너. 그 인기 되게 많았어 이거. 재미 약간 재밌어서. 재미 쪽 그 굿즈로 해가지고. 아. UFO 타운. 와. 아 이 정도 아니잖아. 뭐 이 정도야. 우리 데뷔 초 때 이거 썼지. 데뷔 초 때 이런 거였지. 아 근데 나 이거 UFO 진짜 웃기다. 와 템 오빠 목이 세 방 물렸어요. 좀 잡아주세요. 저 목이 못 잡는지요. 바나나 주면 나한테 바나나 그만. 성격 나온다. 야 종현이 형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형 나 돈 좀요. 오후에 치킨 사 먹게. 먹고 싶으면 나한테 돈 맡겼니 이 새끼야? 시민들이 못하는 말이 없어. 근데 이때는 약간 우리가 조금 막 했던 것 같아요. 왜 좀 재밌게 맞아, 막. 맞아. 아 추억의 술인데 우리 이거 갖고 가자. 나는 엄지를 왜 내밀었을까? 이것도 최근에 좀 봤는데. 어. 우리 뷰 때다. 이때가 1분 투어 I'm your boy. 그래 이때가 내 생일이야. 아 그랬네요. 와 우리 앨범 야 근데 우리 앨범 변천사가 알지?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조그맸는데 나중에 종이 질감으로 많이 나왔지. 야 이거 대박이다. 이게 뭐야? 이거 우리 앨범 그 아 루시퍼인데 헬로 헬로? 이거 형이잖아. 어. 이 패키지야. 이거 내가 심지어 이 비하인드 알려줄까? 이거 아. 희지 누나가 필카로 다 찍었잖아. 맞아 맞아. 누나가 너무 많이 찍어서 내가 짜증 나가지고 그만 찍으라고 누나한테 말은 못 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다가 찍힌 사진이었어. 김기범 봐. 아 이거 기억나. 어 나 기억나 저 사진. 많이 우리 진짜 힘들고 힘들었어. 이때도 사이가 안 좋았네. 이때는 안 좋았어. 확실해. 너랑 나랑? 어. 앨범 되게 이쁘다. 아 맞다 형 여기 점 있었지? 아, 내가 맨날 이거 만졌는데 눈이라고 맞아 마음의 눈 이러면서 와 완전 어렸다 진짜. 이거 진짜 운영이 기범이 형이랑 닮았다. 닮은 포인트가 있었어. 있어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또 다른데 아니야 지금 아예 다른데 이때는 진짜 있었어 약간. 와 이렇게 해놓은 게 되게 이쁘다. 그지 약간 어. 유기성 있어 보이지. 어. 이 만들 때 그냥 아예 나는 폰트까지 다 똑같이 해달라고 했어. 완전 그냥 진짜 아예 똑같이. 잘했어. 고맙다. 고맙다. 칭찬이냐 뭐냐. 칭찬. 어? 칭찬. 영혼 좀 담아라. 아, 진짜 진짜 너무 잘했어. 우와 이 앨범이랑 이거 기억나? 어? 이거 우리 이 셜록 앨범 우리 엄마가 별로 안 좋아했어. 왜? 너 빨개 뺄까? 어. 왜 이렇게 남사실 없다고? 아 남사실 없다고? 어. 우와 아, 다 있네. 다 벗었어. 이거 너무 벗고 있어서. 무슨 약간 르네상스 어. 시대 미술품 같이. 셜록 아니야? 퍼스트 도쿄 대박. 이때
일본 투어 돌고 나서 무대 짬 생기고 무대 애티튜드도 되게 바뀌었어요. 맞아, 우리 많이 오랜만에 와서. 나는 진짜 셜록 노래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나도. 약간 나는 셜록이 우리를 약간 다 바꿔준 그 음악 포인트잖아, 컨셉으로. 루시퍼 링딩동 하다가 이제 셜록 나오면서 사실 우리가 다른 노선으로 가게 됐고 퍼포먼스도 바뀌었고. 어제라 해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하루 우주 같은 세상 속을 헤매다 그러다 바다다 와우 윤수 깜짝거려요.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되게 조용하고 아, 너무 예쁘다 지금. 여기 되게 느낌 있다. 뭔가 파도가 세지 않아? 잔잔하고 사람도 없고. 아, 나 저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레일 바이크. 와 이게 레일 바이크? 나 해먹고 싶다. 아까 우리 오는 길에 그 밤도 먹었잖아. 응. 옥수수 아, 맞자. 옥수수도 파네. 그리고 옥수수 감자가 유명하잖아. 바다 언제 마지막으로 봤더라? 기억도 안 나. 바다 냄새. 형, 그 바다 선배님은 마지막으로 언제 뵀었어? 그것도 1년 넘었어. 바다 냄새. 와, 민호 형 바다 자주 오지 않았어? 나는 바다에 살았지. 아, 너 인천 사람이지? 응? 인천 사람의 또 제 3의 고향이 또 포항이었잖아. 난 아, 바다를 맞다, 보면서 맞다. 잤잖아, 매일. 아, 맞다, 맞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와. 1분? 1.2km. 1.2km? 다 왔다. 여기다 원평 해수욕장인가 보다. 저기, 오, 여기, 여기. 크게 쓱 하면 되겠다. 들어갈게요, 여러분. 우와, 짱 신기하다. 우와. 원평 해수욕장? 나 처음 와봐. 이쁘다. 내리자. 우와. 자. 예스. 오. 아. 나 너무 오랜만에 와, 바다를. 오. 냄새 봐. 좋은데. 바다 냄새 난다. 바다 냄새. 아, 너무 좋다. 그치? 어. 이걸로 사진 찍어. 어. 야, 사진도 오늘 좀 찍자. 나 아까 오면서 저, 야, 우리 저쪽 가볼까? 하트? 아, 제발. 어? 왜? 가자. 아, 제발. 왜? 아, 제발. 왜? 가서 이렇게 하고 찍는 거지. 이렇게? 아, 제발. 왜? 유일하게 찍으면 안 되는 곳 여기랑 저기 아니야? 유일하게 찍고 싶은 곳 저기랑 여긴데? 아, 제발. 정말 정말 그 극명하게 갈리는 둘의 성격이 가자 절로. 아, 하트 제발. 아, 와, 이 바다 냄새 너무 좋다. 오랜만이니까. 진짜. 얼마 만에 바다야? 우리가 같이 바다 온 게 얼마 만이지, 진짜? 여유. 여유. 이쁘다. 안 돼, 진짜. 가만히 있어. 3, 2, 되고 있다. 뭐 한 거? 하나만 쓰겠네. 어? 마지막 거만 쓰겠네. 그러면 내 소원인 저 하트. 아, 진짜 최악이다. 아니야, 여기가 하트 한 번만 해줘. 우리 엄마, 아빠가 찍는 스타일로 한 번만 찍어줘. 응? 자, 두 명씩 찍는 거야. 야, 둘이 먼저 해봐. 내가 찍어줄게. 그래. 나 잘 찍을 수 있어. 이리 와주세요. 성원인데 먼저 찍어줘. 빨리 일로 와. 김글. 빨리 일로 와봐. 이렇게 해달라고. 아. 앞에? 아, 징그러워. 아니, 무조건 소화트 해줘야 된다고. 시그니처라고. 이런 데선 다른 곳 한번 봐줘야 돼. 그 줄 잡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누군가 기다리는 듯한. 네. 그렇게 하고 두 개 다, 두 발 다. 이렇게. 이거 왜 자꾸 하고 싶어? 이만 사는 거 같지? 10초 할게. 오. 귀엽다. 그지? 우와, 이거 봐. 아, 근데 해가 좀 세다.
그러게. 어, 근데 나 선크림 챙겼는데. 나 선크림 줘. 나 선크림 발라야겠다. 이거 진짜 순하고 부드럽더라고. 나 목 뒤에 이렇게 올려줬어? 어. 형네. 난 얘네가 좋은 게 안 끈적거렸어. 근데 진짜 안 끈적거려. 그 찝찝함이 없는 거 같아. 뭐 좀 먹자 고맙다. 이제. 뭐 만화 마실까? 어, 배고파. 그래. 가방 커피를 빼 그러면. 반만 달라고. 사실 반말이. 와 여기 야, 앉아서 먹을까? 이거 어 그러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왜 이렇게 놀러 와서 그런가 왜 이렇게 수시로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 오늘. 나도. 우리 오늘 점심 안 먹었어. 맛있다. 귀엽다 되게 맛이. 애기 때 먹던 맛. 놀이동산 이런 데서 먹는 그런 거 같아. 사실 어릴 때 바다 보러 놀러 오면 강원도였는데 속초. 그지. 가면 좋은 게 그 시끄러움이 사그라드는 기분이 들어. 바다 보면 날 자꾸 농도를 낮춰줘. 이 그 이 지역이 도대체 무슨 힘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형의 마음에 그런 고요함을 찾아주는. 어, 나 이거 되게 심하잖아. 텐션도. 근데 그거를 이 도시가 뭘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딱 중앙으로 만들어줘. 이 말에 공감해. 뭔가 이렇게 좀 차분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 이제 정리하고 좀 자, 걷자. 좀 걸어보자. 응. 와우. 그거야? 여기를 야, 여기 하고. 여기 진짜 예쁘다. 아니 우리 셀카 찍고 있는데?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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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ful Sam Cho. 뭐야 이거 은근히 힘든데? 나이스. 숨은 재능. 나 꽤 잘한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왜 다 열을 거는 거야? 몰라 오기 생겨. 우리 모두 광대가 아니던가. 아 근데 벌써 15주년이 지났어 심지어 우리. 16주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근데 난 솔직히 그냥 약간 생일 같아. 오히려 막 너무 자연스러워서 좀 그냥 좋은 사람들이랑 그냥 팬들이랑 그렇게 나는 보내고 싶어. 아 나는 그 숫자를 진짜로 뭐 주년 기념하는 게 뭔가 좋은 의미도 있잖아. 근데 솔직히 안 좋은 의미도 있다고 나도 보거든. 왜냐면 괜히 아 너무 오래 했나? 라는 생각이 막 들고 아, 약간 막 뭔가 있어. 슬픔에 잠기거나 막 이런 생각에 잠기거나 굳이 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어. 어머니들이 어른들이 생일 초 많이 꽂지 말라고 하는 느낌 있잖아. 그 느낌이야. 가보자 한번. 처음 바다를 지나나 여전해 행복받은 사람이야 그대 날 받아줘 내 어깨에 깊게 줘 단단히 날 믿어줘 넌 알잖아
그 시간 속 너였던 난 그 시간 속 나였던 너 흔들리던 계절마다 세민아 네 노래 잘 들었어 네 형 아 결국엔 너를 찾는 나 아 너무 좋아 이런 와 나 이거 처음 해봐 와 와 준비 완벽한데 일단 뭐부터 할까 우리 찌개 찌개 좀 그만 하나요? 일단 우리 오늘의 셰프님께서 우리한테 오더를 주시면은 그러면 내가 파채를 이거 파채 있어 파채 먼저 묻히고 어, 파채 묻히시고 찌개 할 거 재료 손질해줘 아, 손질? 그냥 자르기만 하면 돼 어. 그러면 너가 고기를 구워주면 되잖아 응. 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그럼 양 좋았어! 양념치를 물을 이거 1.5L 다 넣는다 일단 그리고 이거 한 두 개 넣어줘 이거? 지금 바로 넣어? 어, 어차피 육수용 코인이니까 이거 다 넣어? 어 구웠어! 두 개! 두 개! 다 넣어! 야! 두 개! 태민아, 시작부터 사고를 치네! 나 다 넣으랬는데 다 넣으면 아니, 두 개! 야, 저거 조갈라서 먹었냐, 저거? 잠깐만 아니, 아직 안 뜨거워졌을 때 빨리 건져버려 어, 다행이다 늦지 않았다 근데 이거 꼭 비타민처럼 생겼다 야 나 이거 손질할게 형 내가 감 제일 안 익는 감자부터 먼저 빨리 넣어버리고 어. 나도 이런 거 잘 안 해봐가지고 아 내가 또 해볼게 작은 거? 하나 큰 거 줄까? 오 태민이 불안해 어 오 태민이 불안해 어 오, 나 칼질 저렇게 하는 사람 나 요리 안 한 티 너무네 야 그거 뒤... 야 그거 왜? 야, 이렇게 안 하네? 거의 휴게소 아니야 그 정도면? 이것보다 좀 더 작게? 아니 원래는 괜찮아 찌개용이니까 저 봐봐 괜찮을 것 같은데? 형이 하나 얘를 만들어줘 이 정도? 이런 빨리 익지 좋았어 아, 그래. 좋았어, 이 정도로 할게. 아우, 나 이거 손만 아니었으면 내가 해도 되는데. 조심해, 칼, 진짜. 네. 진짜, 나도 요리 안 하지만 야, 이 흘렸어, 심지어. 호박. 나도 안 하지만 진짜 너는 더 안 하는 것 같아. 그치, 이제 양파 넣을게요. 야. 누가 칼질을 그렇게 해? 좀 더 손을 더 넣어. 이렇게? 어, 그리고 또... 시엄마. 아니, 그대로 칼질... 어머니, 제가 할게요. 걱정이 돼서 그래, 걱정이. 아니야, 난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어, 요리하다가. 요리를 안 하니까 다칠 없... 일이 없지. 벌써 냄새 좋지 않아? 어, 너무 좋아. 맛있겠다. 캠핑 갔을 때 누가 미련하게 저걸... 와... 우리 관장이... 야, 말도 안 된다, 지금 벌써 맛있어. 하나 더 썰고... 야, 나 국물 한번 맛볼래? 어. 아 뜨거워 아 진짜 귀엽다 아 근데 괜찮지? 맛있다 간 딱 좋은데? 청양고추를 알맛게 넣었어 칼칼한 게 맛있어 잘 어울리네 형 잘 어울린다 낙엽살이다 잘 됐지? 괜찮지? 너 수박 만들었다 그러게 남자 셋이서 반나절은 걸릴 일인데 약간 합이 좋았다 어. 이런 데서 15년 짬이 나오네 엄마가 반찬 싸줬어 아 헐 진짜? 어 대박 아 좀만 싸라니까 왜 이렇게 많이 쌌냐? 원래 엄마들은 이게 조금 이런 아니야. 멈출 수가 없어 뭐야 이거 너무 많은데? 우와! 야,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게장, 양념게장. 오! 아! 마늘종이다. 겉절이 낫싸. 내가 제일 김치다. 좋아하는 총각물. 내가 손 잘 안 대고 맛있게 요리된 게 되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 아, 야, 진수성찬. 반찬 먹어봐도 되냐?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일단 국물 한 입. 아, 야, 된장국 너무 잘됐다. 아, 야, 찌개 진짜 맛있다. 잘 됐어. 야, 파채도 잘 됐다.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코치. 응? 응. 난 너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이 색깔이 캠핑 고기 색깔. 맞아. 되게 잘 구운 색깔. 원래 보통 파, 근데. 야, 겉절이 진짜 맛있다. 겉절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칼국수집 겉절이 같아. 진짜? 김치는 나는 엄마가 이거 하시면서 얼마나 신이 나셨을지가 다 보여. 엄마 엄청 신났어. 어제 그 해달라고 하고. 너무 좋다. 다들 먹으니까. 최근에 이렇게 사람답게 먹은 걸 별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 우리는 늘 이제 살과 싸우잖아. 근데 이렇게 먹을 때 또 그래서 미친 듯이 먹게 돼. 옛날에 누가 나한테 살 빼라 그러면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요새는 너무 빠졌다는 소리 들으면 빼라 그럴 때는 언제고. 빼니까 조금 찌는 게 건강해 보인다 그러고. 항상 우리 일은 너무 중간이 없는 거 같아. 맞아, 나도 뼈저리게 느낀 게 살 쪘을 때 나 태민도 살이 찌었는구나 이러면서 되게 얼굴에 대한 얘기가 많은 거야. 근데 한참 말랐을 때 찌라고 다들 그랬거든? 근데 찌면 싫어하더라. 이거 진짜 아무도 몰라. 1kg 차이의 그 환희와 눈물을. 맞아. 아 맞다. 나 갖고 온 거 있어. 아 갖고 왔네. 뭐 작정했어? 아니 그래도 우리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왔는데 좋은 술 한잔 하려고 집에서 갖고 왔지. 남은 거는 태민이가 가져가. 고생했어 오늘 하루. 15년 축하해. 축하합니다. 오니 형 축하해. 아, 고기 먹어야 돼. 진짜 맛있다. 응, 부드럽지. 뭐가 됐든 15주년이 웬 말이니. 이제 그만하자. 야, 근데 진짜 이렇게 15주년 올 줄 알았어? 몰랐지. 아,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간 거지?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무슨 후회할 거야? 수학여행 좀 다녀올 거야. 내가 가라 그랬잖아. 사실 우리 데뷔했을 때 JTBC도 없었어. 없었지. 너 웃긴 거 얘기해줄까? JTBC 개국 방송 내가 했어. 진짜? 어? 나 MC 봤어. 진심으로? 부활 TBC 탄생 JTBC 개국 축하 쇼쇼쇼. 안녕하세요. 저는 샤이니의 민호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우리는 어릴 때 데뷔. 맞아, 우린 너무 어렸어. 우리 2008년 데뷔인데 2008년생이 있잖아 지금. 맞아. 그래서 난 너무 놀랐던 거야. 근데 작년 연말 보는데 2008년생이 우리 노래를 하는데. 기분이 너무 묘한 거야 이게 진짜로. 근데 한편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현역이니까 또 우리 팀 거 빨리 또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도 또 그때 또 생겼어. 그때 난 연말 보면서 아, 그 연말에 S, K, M 다 따로 하면서 아, 진짜 힘들긴 힘들었는데. 근데 나 요새 그 느낌을 받아. 콘서트 준비하면서 진심으로. 맞아. 왜? 아, 그때 힘들었던 약간 그런 느낌을? 근데 솔직히 말해도 돼? 나는 지금 기분이 좋아. 이거 준비하면서. 근데 나 뭔지 알아. 한참 바빴을 때가 그게 추억인 거야, 이거 보니까. 약간 이게 뭐랄까 그 있어. 막 싫지 않은 나도. 그래서 우리 어제 뭔가 반가운 반가운 느낌. 누나 너무 예뻐서 남자들이 가만 안 봐. 흔들리는 그녀의. 내가 진짜 이거 아까 받았는데 좀 재밌더라고.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재밌겠다. 재밌다. 일단 좀 가볍게 내가 멤버 시켜주기 대 멤버가 나를 시켜주기. 이런 거? 말 같은 소리를 해. 너무 찐 반응이라. 이건 근데 뭐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다 내가 멤버 시켜주기. 민현이야, 나는 멤버들이 시켜주는 걸 봐. 너는 그걸 바래? 왜? 왜? 뭐 그거나 그거는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근데 나는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너가 나를 만져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냥 차라리 내가 씻겨주면 어. 아 그냥 신생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애기들 씻겨주듯이 그냥 이렇게 정답 정답 누가 나를 씻겨준다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데? 근데 너무 구석구석하지면 싫긴 한데 어. 등장 보면 아니지 왜 화장 지우고 머리 끊겨주고 진짜 구석구석이야 아씨 짜증나 시력이 너무 좋아서 보고 싶지 않은 것까지 보기 대 청력이 너무 좋아서 듣고 싶지 않은 것까지 듣기. 나는 시력이 좋고 싶어. 저런. 나는 개인적으로 태민이가 청력의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 아니야. 난 딱 좋아 지금. 아니야. 뭐야. 너는 아니야. 좀 들을 필요가 돼. 있어. 이렇게 둘이 얘기하고 있어. 뭐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해서. 어 그래서 그게 뭔데? 항상 얘만 못 듣고. 똑같은 주제로 그래서 그건 어떡할 거라고? 라고 다시 묻는 게 난 너무 이해가 안 가, 내 성향상은. 난 처음에 그게 나는 열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 아, 진짜로? 와, 나는 그런 느낌은 안 나는 그럼 데뷔 초부터 그랬어? 늘. 너? 늘 계속 지금까지? 늘, 진짜 지금까지. 너 데뷔 전에도 형들이 엉뚱해서 귀여워했지? 데뷔하고 나서도 엉뚱해서 귀여웠지? 그 다음엔 엉뚱해서 싸움 갈 뻔했지? 그 다음엔 안 귀엽지만 엉뚱했지? 그 다음 계속 그냥 엉뚱하잖아, 지금까지. 그거는 아 이제 와서 알겠어. 그냥 사람이야. 어, 사람이야. 그냥 태민이야. 나는 그냥 너라고 느꼈는데 이건 진짜 성향인가 보다. 좋았어. 좀 재밌을 것 같아. 마지막 질문. 멤버가 어 불안해. 어 나 상상만 해도 좀 둘 다 싫은데 멤버가 입던 속옷 입기 대 멤버가 쓰던 칫솔 쓰기. 아, 뭐 어떻게 알았어? 칫솔인지? 둘 다 더러운 걸 것 같더라고. 자, 속옷 대 칫솔. 잠깐만, 질문 있어요. 어. 속옷 며칠 입었는데요, 그거? 속옷 하루. 하루? 응. 그리고 양치도 한 번. 한 번? 어, 한 번. 야, 속옷 하루에 양치 한 번은 세임 컨디션이 아니야.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아니야, 야, 이렇게 가지 말고 어. 속옷을 했는데 그 속옷이 이틀 됐어. 어, 이틀. 근데 용변 이런 걸 해결할 거 아니야? 근데 비데나 이런 게 없어. 아, 뭔... 아, 진짜 다 미칠 것 같아. 뭔 개소리야. 그리고 양치 칫솔은 있는데 그게 아! 카레 먹고 아! 오렌지 주스가 겁나 먹고 야, 비타민이 막 그래서 막 노란 게 살짝 염색돼 있어. 너는 가끔씩 보면 이렇게 더러운 걸 좋아하는 거 같아. 얘 진짜. 얘 약간 진짜 취향이. 칸까지가 진짜로. 어떤 게 나은지 이제 골라보자. 이 굳이 이걸로 고르라고? 아니 왜? 와 이거 너무 고르기. 나는 그래도 진짜 이거 무조건 골라야 한다면 속옷 입을래 나. 난 속옷 입을래. 난 속옷 입을래. 양치는 안 될 것 같아. 어 그렇구나. 어. 잘 알았습니다. 아씨. 얘기. 아니야. 잠으로 넘어갔어. 아니야 얘기. 얘기해 주세요. 이게 사실 우리가 우리 타이틀곡 선정 과정까지 얘기. 너무 쉽지 않았지. 어 너무 쉽지 않았고 원래 우리 5월 25일에 맞추고 싶었잖아 우리가. 15주년 해가지고 일단 늦어진 거는 솔직히 타이틀곡이 안 우리가 마음에 드는 곡이 안 나왔고 해 주스 나왔고 그 다음 이제 하드가 지금 버전의 하드가 아닌 예전 버전의 하드가 있었잖아. 기억나 멜로디? 근데 난 정말 하드까지 우리 싹 다 뽑고 나서 더 이상 크리에이티브에 미련이 없었던 게 진짜 곡 가지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본 게 너무 오랜만이었어. 욕심을 내서 사실은 우리도 다 너무 일정에 맞추고 싶었지. 왜냐하면 그거 기념 싫어할 사람이 어딨어. 맞추면 좋은데 그냥 15주년이고 하니까 조금만 더 했는데 하드가 나왔는데 어떤 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에는 겐지우나 이렇게 붙들고 그냥 거의 고친 거랑 다름없잖아. 고친 거지. 하드 진짜 딱 나오자마자 아직도 기억 나 오키나와에서 더플링 찍다가 어 받았잖아 하드 우리. 받았잖아 새 어. 데모 맞아 진짜 내가 그거 처음 들었을 때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 이거지 아 했다 진짜 나왔다 어떻게든 나왔다 사실 근데 이런 우여곡절이 있으면 그만큼 애정도도 높아진다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 옛날엔 시키는 것만 하고 우리가 그랬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제 보는 눈도 높아지고 우리가 각자의 역량도 커지면서 사실 이제 프로듀싱에 관련된 부분을 나는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본단 말이야.
근데 또 그만큼 따라오는 책임도 크고. 그럼 근데 나는 우리 들은 것만 40곡 넘을걸?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사랑해줘도 너무 좋은 결과겠지만 우리끼리 안에서 이 만족도만으로도 난 충분해. 만약에 하드 결과가 처참해도 다 같이 쪽팔리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 근데 뭔가 숫자 8이라는 숫자 뭔가 되게 높지만 그거에 비해서 되게 나는 신선하고 아직 보여줄 게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 걸 되게 복제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되게 크리에이티브를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 우리 자가 복제 1도 없는 팀이잖아. 맞지. 그니까. 슬슬 한번 자가 복제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 것 같긴 한데. 린딩동 같이 룽핑퐁 막 이런 거. 룽핑퐁 이렇게 가? 룽핑퐁. 크루핑퐁으로 내자. 그 크루핑퐁. 크루핑퐁. 막잔 한번 하면서. 야, 내가 뭘 너무 취하는데? 취했어? 어. 한 잔만 받아. 네. 넌 나한테 취한 거. 이거 마시면. 취? 우리 50주년 가는 거다. 응. 이거 아시면? 아니 장난이야. 그럼 조금 고민해보자. 다 마시지 말고. 아 꺾어 마시. 어. 어디론가 흘러가자 You're so special baby 내 눈을
팬분들하고 가까이 좀 가볼까요? 아,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웬일이야. 오랜만에. 어이구, 반가워요. 안녕, 안녕. 어이, 그랬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여러분! 방금 무대 어땠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금 보여드린 곡은 네. 이제 이번 정규 8집 앨범의 수록곡 주스라는 곡이었어요. 무려 타이틀에서 밀린 노래예요. 네. 아무튼 또 좋은 곡을 수집하기 위해 또 저희가 치열하게 준비를 했고 앨범도 이제 전 거보다는 그래도 좀 덜 미스테리하게 풀어냈다고 생각은 해요. 이번에는 단순히 저희가 이제 게임 말 이거를 집중적으로 네. 좀 네. 스토리텔링을 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맞습니다. 아무튼 멤버들이 또 다른 보컬, 다른 모습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얘만 해도 봐봐 랩으로 시작하잖아요. 와. 주스. 네. 이게 무려 단체로는 2년이 좀 넘은 네. 기간 만에 만난 건데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 저희 15주년이지만 앞으로 20주년, 30주년, 50주년, 100주년까지 함께 합시다, 여러분! 100주년? 많이 갔나? 약간 환호성 이상했어요, 봤어요? 함께해요! 그래, 100주년 뭐 영혼 결혼식처럼 네, 저희 할 수 있을 거예요. 좋아, 좋아. 네. 그럼요, 너무 좋네. 나중에 이제 틀리 굿즈 막 이런 거 나오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특히 이번에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특별한 무대를 많이 준비했잖아요. 네네. 이번에 또 저희가 선공개 곡을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와우. 10X, 10Times라는 곡입니다. 저희 또 멤버들이 되게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곡이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죠. 10Times뿐만 아니라 저희 이번 타이틀곡 하드의 무대도 준비돼 있으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허. 허. 네. 허.
너무도 쉽게 넌 들어와 깊게 내 흔적을 짓게 내 안에 넘기지 난 무너져 하나둘씩 잃어가 어두워진 너 서로를 삼켜낸 그 그림자 전부를 내맡겨버린 이 밤 벗어나고 싶지 않아 We go hard.
Hard like a criminal, hard like the beat. Hard like my flow, 꿈이 당겼지. Yeah, 넌 내 봐, 맛을 봐, 누나 누가 봐. 너를 놀리키나, we go hard. You are mine. Gravity, gravity, yeah. 자석처럼 날 끌려가. Gravity, gravity, yeah. 이 느낌은 널 견딘 나이. Gravity, gravity, yeah. 길을 잃어도 다시 나. Finally, finally, yeah. 결국 내게 닿게 돼. 홀로 헤맸다. 스친 기억에. 빨려든 채 몰입한 채 JTBC